자, 예. 1번부터 그럼 같이 볼게요. 다음 글에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거지. 자, 1번부터 같이 봅시다. 1번 보기에 얘는 지금 시제가 had, pp 무슨 시제 쓰고 있는 거죠? 과거 완료. 그치, 과거 완료. 자,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더 이전의 사실을 나타낼 때 쓰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 문장의 동사가 지금 was, 과거 시제죠. So, it was the easiest house. 가장 쉬운 집이었습니다. 그가, 얘가 도둑질, 강도질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가 강도질을 했던, 도둑질을 했던 그집 중에 가장 쉬운 집이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기준 시제가 was, 과거 시제고, 이때보다 이전에 내가 경험해본 집들 중에 가장 쉬웠다. 과거보다 더 이전의 대응을 나타내는 거니까 과거 완료를 잘쓴 거예요. 자, 그럼 2번에 봐보면 2번에 투투 부분. 자, 이거 해석 어떻게 하죠? 투투?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뭐뭐 하다야? 됐다. 했다야? 자, 이거 뭐예요? 너무 뭐뭐해서,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수 없다죠. 할수 없다. 자, 그래서 이거랑 이제 반대로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지금 민서가 얘기한 건 뭐냐면요. 형용사, 부사, 인업스, 투부정사. 자, 적고 있니, 민서야, 옆에다가? 적으라 했어. 검사할 거야, 끝나고. 사진 찍어서 보내야 돼. 검사도요? 네, 검토하죠. 당연하죠. 자, 그러니까 얘는 뭐뭐하기에 충분히 뭐뭐한 이런 뜻이죠. 뭐뭐하기에 충분히 뭐뭐한. 자,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까지 한번 봐보면 3번은 stop ing 구문이네요. stop ing. 이거는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요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 앞에 didn't 나왔으니까 달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할 때까지? 그가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mile away니까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달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는 괜찮죠, 의미상? 자, 4번은 봐보면 자, 여기 held 지각 동사 적어보세요. 지각 동사. 자, 지각동사 목적어, 보어 자리에, 요렇게 목적어와 관계가 능동일 때는 원형을 쓰죠? 요렇게. 그래서 그 집의 주인이 일어나서, 그리고 TV를 끄는 걸 듣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정답은 5번인데, 자, 5번, 뭐로 고쳐야 될까? 5번, 어디가 틀렸을까? 슈드 슈드를 뭐로 고칠까요? 우드 우드 우드? 예. 이로 고칠까요? 자, 봐봐. 여기에 일단 have pp를 썼다는 것은 과거 사실을 나타내는 거고 앞에 어떤 조동사를 쓰냐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 달라지는데 지금 should have pp, should have부터 한다면 무슨 뜻이죠, 그러면? should have pp는? 아는데 그렇지, 알걸? 뭐뭐 뭐뭐 했어야 했다 했는데 하지 못했다 그쵸 얘는 과거 사실에 대한 후회나 유감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would have pp는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거여서 뭐뭐 일지도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뭐뭐 일지도 모른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봐봐. 그앞 문장에, 여기서부터 볼게요. 그 전기가 나갔을 때, 나는 TV를 껐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자, 그럼 TV를 껐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라는 건 켜놨다는 소린 거지. 그러면 켜놨음에 틀림없다라고 해야지. 만약에 should have pp 하면, 켜야 했는데 켜지 않았다가 되잖아. 그러면 what을 생각했을 때둘다 똑같은 내용인데?
그게 아니라 켰다는 내용이 되려면 켰음이 틀림없다. 강한 추측을 나타내려면 must에 붙이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얘는 강한 추측. 그래서 얘는 5번이 틀렸다. 그 다음에 2번으로 봐볼게요, 2번. 자, 2번에 봐보면 A번의 정답은 지금 우리한테 동사를 단수동사 쓸 거니, 복수동사 쓸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주어가 지금 누구일까? 주어가 누구예요? 어디요? 여기 A번에 동사가 지금 동사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어디냐고, 주어. 저거 돼요. 데이요? 예. 데이 아니야. 거의 이렇게 되는 건데? 얘는 얘의 동사는 여기 있죠. 이 동사의 주어는 앞에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해봐. 네, 그 앞에. 앞에 뭐? 그러니까 봐봐. 자, 여기 연구원들인데 여기에 있는 연구원들이 보여줬습니다. 대떠를. 자, 그럼 대 뒤에 다시 주어 동사 나올 거죠. 그럼 대세 주어가 listeners, 청취자네, 그치? 자, 그러면 이거의 동사가 나와야 돼, 일단. 대절의 동사가. 자, 근데 뉴스 리포트를 듣는 사람들. 근데 그 뉴스 리포트는 어떤 리포트? 제시된 리포트. 이거 동사 아니죠? 자, 뭐로? 어떤 악센트, 억양으로 제시된 리포트. 자, 근데 그 억양은 어떤 억양이냐면 우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도 앞에 명사 수식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자, 그럼 어떤 억양? 그들이 누군데? 여기 청취자들. 청취자들이 익숙하지 않은 억양으로 제시된 뉴스를 듣는 사람들까지가 주어야. 그러면 여기가 동사니까 뭐가 와야 돼요? 리테인이 와야 돼? 리테인스 단수 동사가 와야 돼? 아니면 리테인 복수 동사가 와야 돼? 복수의 단수야? 복수. 복수, 그렇죠. 여기 체크, 여기 체크. 자, 그 다음에 B번에 기빙이냐, 기근이냐 물어보고 있는데, 자, 얘는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 자, 분사구는 어떻게 만드는지 기억하세요? 접속사, 주어, 분사. 요렇게 부사절을 주절을 보고 주절을 보고 부사절의 접속사를 생략을 하고요. 그다음에 접속사는 근데 생략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선택이에요. 그다음에 주절의 주어랑 같으면 생략하고. 그다음에 동사를 어떻게 바꾸는 게 분사구문이었죠? 동사를 뭐로 바꾸죠? 몰라요? 이거 다 필기하고 있어야 돼. 자, 분사구문은 동사를 뭐로 바꿔? 도현이 몰라? 맞아요. 아니, 맞아요가 아니라 뭘로 바꾸냐고. 뭘로 바꿔, 동사를? ING. 그치. 그치. 기억하고 있네. ing 바꾸자, ing. 자, 그런데 만약에 동사가 BTP인 수동태였다. 그럼 얘를 ing로 바꾸면 빙이 되죠. 근데 얘는 생략이 가능하지. 그러기 때문에 PP만 이렇게 남는 게 수동형 분사구문.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하나야. 동사를 현재 분사로 바꾸는 거. 근데 만약에 주어와의 관계가 수동 관계였다면 그 동사가 비동사가 빙이 되니까 이게 생략돼 버리면 PP만 남게 되는 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한테 지금 물어보는 것도 PP냐 ING냐니까 생략된 주어와의 관계가 능동인 거니 BPP의 수동인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빙이 생략된 거니 아니면 능동관계인 그냥 기비. 자, 그럼 생략된 주어 얘를 찾아야겠지. 얘를 찾아서 얘와의 관계가 수동이냐 능동이냐를 봐야 되잖아. 지금 걔가 누군데 생략된 주어가 누구게 주절의 주어가 나와 있겠지. 얘가 그대로 누구예요? 얘기하려고 뭐 가다듬는 거 아니야? 아 그냥 뭐야? 네 앞에 앞에가 어디 있어? 지금 문장 여기서 곧 끝났는데 지금 뒤에서 찾아야 돼. 어 누구야? 어. 유스 봐봐 여기부터 주절이잖아 여기. 그치? 얘가 생략돼 있겠지. 자, 그러면 그 지원한 학생들은 이 테스트를 받았겠지. 왜냐면 얘네가 지금 필실험자잖아. 자, 그럼 얘네들이 테스트를 한 게 아니라 얘네가 테스트를 받았겠지. 그러니까 기분인 거지. 자, 그러면 C번은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인 거죠. 이 국가가 영어를 사용하는 거죠. 자, countries로 하나씩.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체크해두세요, 2번.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갈게요, 3번. 자, 3번에 ABC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골라 짝지어진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번에 보니까 A번에는 앞에 to가 보이네요. 자, to 부정사를 쓸 거니, to have to를 쓸 거니. 자, to have pp는 완료형 부정사라고 불러요. 완료형 부정사. 자, to 부정사의 완료형은 언제 쓰는 거죠? to 부정사의 완료형은 언제 쓰는 거지, 얘들아? 언제 쓰는 거예요? 완료일 때 써요. 완료일 때 써요? 자, 얘는 어떨 때 쓰냐면 문장에 동사보다 이전 사실일 때. 문장에 동사보다 이전 사실일 때 쓰는 게 완료형 부정사예요. 자, 그럼 문장에 동사가 지금 is, believe, 현재 시제네요. 현재. 자, 그러면 이 스페인 탐험가인 이 사람은 이 사람이 believe,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죠. 지금 수동태 is believed니까 얘는 여겨진대. 그럼 지금 현재 여겨지는 거지. 자, 뭐 했다고? 카카오 콩을 가져왔다고. 이 중앙 아메리카니까 중앙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가져왔다고 여겨지죠. 자, 근데 가져온 건 언제예요? 16세기. 과거 사실. 그러니까 have pp가 와야 된다 이 소리예요. 이해됐나요? 됐죠? 자, b번에는 얘는 쉽죠. 얘는 앞에가 전치사잖아. 그래서 동명사를 써준 거죠. 자, 그 다음에 c번은 얘들아 방금 푼 문제랑 똑같아. giving이냐 given이냐 이거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된다? 그래서 생략된 주어를 찾아서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보면 되지. 생략된 주어가 즐겨지는 건지 즐기는 건지 보면 돼. 자, 생략된 주어 누구야 지금 여기서? 생략된 주어 누구예요 지금? 아까 연습했잖아. 누구야? 현서야, 생략된 주어 누구야? 초콜릿이요.
그래, 알면서 왜 대답 안 해? 그치? 초콜릿이 즐기는 게 아니겠지. 초콜릿은 즐겨진다라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화살표 수동관계죠? 이렇게 풀면 돼. 자, 뭐 생략돼 있다고? 빙 생략돼 있다고. 그래서 정답 4번이네. 자, 4번으로 갈게요. 다음 밑에 쓴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거지. 자, 1번에 embracing 하면은 당황스럽게 하는 이런 뜻이잖아. 이렇게 감정을 나타내는 애들은, 감정 분사 애들은 감정의 원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면 ing, 감정의 결과, 감정을 느끼면 pp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당황을 하게 만드는 원인인지 당황을 느끼는 건지 보면 되는데, 문장의 주어가 가짜야. 그럼 진짜 주어의 내용을 봐야겠죠. 자, 진짜 주어의 내용이 to talk about growing up and changing feelings. 되게 기분이 변화하고 자라나는 거에 대해서 말한다는 사실. 이 사실이 감정을 느끼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ing, 감정의 원인인 거네. 그렇게 말하는 게좀 당혹스러울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2번은 문장의 주어가 these things 해서 주어가 things네요. 그러면 이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해준다라고 수동태로 써야겠죠, 동사를. 그치? 이 것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은 말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정답은 3번이었어요. 자, 얘들아, 3번이 틀렸는데 뭐로 고쳐야 될까, 그러면? 아는 사람? 메일을 바꿔요. 메인을 바꿔요? 네. 메인은 일단 추측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럼 추측의 의미가 안전이 아니라는 소린가? 자, 봐봐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어디서부터 읽을 거냐면, 여기 if부터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너의 가족의 경우가 이런 경우라면, 가장 최고의 방법은 시간을 갖는 거야. 어떤 시간? 너가 앉아서 엄마 아빠랑 이야기를 할 시간을 갖는 거야. 됐죠? 자, 그럼 여기서 데이터가 읽히는 건 엄마 아빠 부모님이겠죠. 자, 부모님은 아마 조금 당혹스러워하실 수도 있어. 이때는 감정을 느끼네요, 그렇죠? 부모님은 당혹스러워하실 수 있는데 왜 당혹스러워하시냐면 얘가 이유죠. 자, 그들의 부모님이래. 자, 그들의 부모님은 우리 입장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말하는 거지, 그치? 그 부모님의 부모님들이 그들한테, 우리의 엄마, 아빠한테 사춘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 잠깐만. 그러면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이 부모님한테 이야기라는 거는 과거 사실 아니야? 맞아, 아니야? 과거 사실이죠? 맞아요. 과거 사실일 때는 조동사 뒤에다가 동사 원형이 아니라 어떤 형태를 썼었죠? 1번에서처럼? 이디 과거 과거? 톡트요. ING? 얘들아, 우리 여기 봐봐. 과거 사실일 때뭐 쓴다고요? 내부 PP, 워스 PP. 해브 TP.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고쳐요? 여기를 이렇게 고쳐 놓으셔야겠다. 이를 해브 톡. 자, 됐죠? 자, 그러면 나머지 볼까요? 4번은 얘들아, 이거 무슨 뜻이야? Get used to ing. 이거 무슨 뜻이죠? 이 used to ing 뭔 뜻이에요? 몰라요? 현수야, 대답해줘. ing 무슨 뜻이야?
많은데 익숙하다. 그렇지, 다 알면서 왜 대답 안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자, 그러면 동사 원형 쓰면은 무슨 뜻이에요? 몸을 하고 냈다. 얘가 하고 냈다요. 그럼 위에 거는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다 적었지? 민수 적고 있어? 예. 거짓말인 것 같은데. 목소리에 힘이 없는데. 자, 5번은 뭐냐면요. 5번은 젖을 위에다가 동사의 강조. 동사 강조 이렇게 적어봅시다. 이렇게 정말로라는 뜻으로 앞에 do나 does나 did를 써서 일반 동사를 강조해 주죠. 자, 그러면 우리 5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글에 밑줄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자, 1번에 to live가 되어 있는데 얘는 일단 to 부정사인데 to 부정사에 밑줄이 걸어 있으면 일단 동사를 써야 되는지 to 부정사를 써야 되는 자인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근데 지금 문장에 동사는 have probably tried라는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동사 자리는 아니야. 투부 정사 잘쓴 거야. 그럼 이 투부 정사는 투부 정사에 무슨 용법으로 쓰였는지 한번 볼게요. 자, 관절염을 너가 앓고 있다면 너는 아마도 모든 온갖 종류의 것을 한번 시도했을 거다. 자, 뭐 하기 위해서? 너의 관절염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무슨 용법으로 쓰였어요? 투부 정사에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 완화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으니까 무슨 용법이에요? 네, 그쵸? 부가적이죠? 자,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 투 부정사 잘 쓰인 거고, 자, 2번 해봐볼게요. Stop A from ING.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Stop. Keep, 그 다음에 prevent, 그 다음에 hinder, A, from, ing. 무슨 뜻이죠? 알잖아. 빨리 대답해 주세요. 오늘부터 막다. 그치, A가 뭐뭐 하지 못하게 막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는 일단 stops S부터 있으니까 단수 동사가 맞는지 봐야겠어. 자, 문장의 주어가 관절염이고 여기 동사가 첫 번째 동사가 영향을 끼친다. 단수죠? 자, and stops 멈추게 합니다. 그럼 얘도 단수로 잘 써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댐을 확인해야 될 거는 수일지, 얘도 수일지. is을 써야 되니, 댐을 써야 되는지 확인해야 돼. 자, 그럼 그들이 뭔가 하는 것을 못하게 한대. 자, 그들이 누군데? 많은 사람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화살표 써볼까요? 그러면 복수가 맞네. 자, 그럼 그들이 doing things, 어떤 것을 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맞죠? 관절염이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의미도 괜찮네요. 자, 3번 확인해 볼게요. 3번은 사역동사 목적어 아이고 여기가 아니라 여기 목적어 보어 다리에 원형 쓰는 거죠. 그래서 사역동사 make have를 원형 쓰는 거고 보어 다리에. 자, 그러면 4번 봅시다. 4번은 help의 준사역동사 적어 볼까요? help 준사역동사 목적어 보어 자리에 지금 get이 왔는데 get 말고도 또 무슨 형태가 올수 있죠? 동사 원형 말고도 동사 원형 말고도 부정사. 그치 두부정 잘 쓰인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5번이 정답이에요. 자, 5번 어떻게 고치는지 볼게요. 여기 푸른 체크하고 투 체크해 볼까요? 자, 폐기하세요. From A to B. 뜻이 A부터 B까지라는 뜻이고, 투가 전치사죠. 그래서 A부터 B까지라는 표현은 뭐 거리를 나타낼 때도 물론 쓰지만 예시를 나타낼 때도 써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온 것처럼 적절한 운동에 대한 예시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Moderate exercise. 적절한 운동이 그냥 산책을 몇 블럭 하는 것부터 자전거를 타는 것까지 이렇게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나는 분식을 좋아해. 떡볶이부터 라면까지. 이게 다 예시 표현으로 쓰일 수 있죠. 아무튼 얘가 지금 전치사니까 얘를 동명사로 바꿔야겠죠. 이해됐나요? 네, 그러면 밑에 6번으로 다시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6번. 한글에 밑줄 친 부분 중 억법상 틀린 것들. 자, 1번은 일단 월에 밑줄 그어져 있잖아. 그러면 복수동사를 썼냐, 잘 썼냐 물어보는 건데, 그럼 문장의 주어가 지금 excursions, S의 동그라미 주어 표시해볼까요? 자, 대신 뭐예요? 수식 표준은 관계사절이지. 자, 그러니까 처형 복수니까 복수동사 잘쓴 거야. 자, 2번은 잘 쓰인 건지 한번 볼게요. 자, 문장에 it 보이시죠? it 동그라미 가주어. 자, it was common. 그것은 흔합니다. For animals. 자, for animals 여기서 우리는 얘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 했었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플러스 목적격 또는 앞에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주관적 형용사가 나와 있으면 of 플러스 목적격을 썼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ranging은 어디어디부터 범위에, 어디까지의 범위에 이르는 이란 표현이지. 그래서 곤충부터 늑대까지 범위에 이르는 그 동물들이 진짜 주어가 여기네요. 자, 그래서 동물들이 재판에 받는 것이라고 나와 있죠, 해석에도? 그러니까 수동태로 to be PP 이렇게 수동형으로 써준 거예요. 자, 그리고 3번에 앞에 콤마에 동그라미 치실까요? 콤마. 자, 얘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고 부르죠. 자, 계속적 용법으로 쓸수 없는 관계대명사 두 개, 뭐 있죠? 두 개, 뭐 있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현서야, 현서 뭐 했어? 계속되는 법으로 못 쓰는 거. 대시요. 대시랑 또? 하나 더. 전치사? 전치사? 그거 말고 일단 전치사랑 계속 같이 못 쓰죠. 그 다음에 what. what은 계속적으로 쓸수 없죠. 그래서 콤마 찍고 돼, 콤마 찍고 what은 안 되지. 자, 그럼 지금 위치 잘 쓰였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실게요. 4번. 자, 4번에 보니까 자, 4번은 rise라는 동사의 과거형이거든요. arise, arose, arise. 자, 얘가 이제 발생하다라는 뜻으로 자동사계, 사동사계. 가동사. 자동사. 자, 그래서 지금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안 나오죠. 자, 그러면 잘 쓰였는데, 얘랑 헷갈릴 수 있는 동사 하나 같이 적어 놓을게요. 얘가 arose라는 동사가 있거든요. 과거형을 arose. 과거분사도 arose. 자, 얘는
감정 따위를 불러 일으키다. 자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자동사 arise의 과거에 unload 잘 썼고요. 자, 5번 정답 체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쌤. 네, 잘했어요. 자, 그러면 얘는 had냐 아니면 had는 과거 동사냐 과거 분사냐 일단 파악을 해야겠죠. 자, 근데 일단 동사는 여기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 보니까 동사일 수는 없겠네요. 그럼 과거 분사는 꾸며주는 명사와의 관계가 수동일 때 쓰는 거죠. 이렇게. 자, 앞에가 이제 미들, 마술사예요. 자, 그럼 마술사가 가져지는 게 아니라 마술사가 이 힘을 가지는 능동관계. 그러니까 현재 분사로 바꿔요. 정답이 having이 돼요. having. 자, 그러면 우리 뒤로 넘어가서 7, 8, 9, 10 네 문제 남았네요. 7번으로 갈게요. 쌤, 여기까지요. 무슨 소리야? 왜 여기까지? 우리 지금 44분이야. 15분 남았어. 15분. 15분. 오늘 크리스마스잖아요. 1년 한 번 있는 일. 아니야, 얘들아. 내일 크리스마스니까 내일 좀 쉬세요. 알았죠? 오늘까지 공부하고. 우리 오늘 고3이야, 얘들아. 정신 차려야지. 그쵸? 자, 잔말 말고 좀 빨리 따라오세요. 자, A1에 what이냐, what'd냐 물어보고 있는데 얘는 demand 한번 체크해보세요. 민선이 옆에 demand 적어야지. demand 적고 얘가 주장, 제안, 요구, 명령 동사가 왔을 때 대절에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대절에 여보세요? 대절에 뭐가 생략되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몰라요? 대절에는 얘가 동사가 왔을 때 대절에 should가 생략되어 있을 수 있다 했잖아요. 기억나죠? 기억나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원형이 일단 와야겠죠.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니까. 근데 네. 여기에서 무조건 should가 생략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당위성을 띌 때만 대절에 should가 생략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순한 사실을 전달할 때는 should에 맞춰서 써줘야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구했대. 요구했는데 뭐뭐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should가 생략되어 있는 게 맞지. 근데 주장했는데 그곳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실을 얘기하는 거지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죠. 그럴 때는 should가 생략되어 있는 게 아니지. 그래서 지금은 해석을 그러니까 해봐야 돼. 자, 봐봐. 나의 둘째 아들이 태어난 후에 나의 남편은 was bottle feeding. 자, bottle feeding이니까 feed가 원래 먹이를 주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게 병에 담아서 이제 분유를 주고 있었나 봐. 아들한테 나의 병실에서. 자, 그때 뭐 했대? 간호사가 얘가 이제 행군하다 이런 뜻인데 간호사 갑자기 행군하는 게 아니라 씩씩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돼 있죠. 씩씩하게, 여기 씩씩하게 들어와서, 그래서, 여기가 두 번째 동사죠. 요구했죠. 뭐 하라고? 남편한테 손 닦으라고. 손 닦아야 한다고, 그리고 가운 입어야 한다고. 다시 시작하기 전에. resuming이 얘가 이제 다시 시작하다야. 자, 뭐래? 그 음식 주는 걸 다시 시작하기 전에. 자, so as to 부정사 뭐 하기 위해서 때? 자, 뭐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를 세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당위성을 띄고 있는 게 맞아요.
자, B번은 여기 같이 정리하실게요. 일단 정답 스마일링 체크 해놓고, 자, 밑에 따라 적으세요. Cannot help science. 그 다음에 cannot help but 공사원. 그 다음에 have no choice but 수부정사. 자, 이거 세개다 같은 뜻이죠? 자, 무슨 뜻이죠? 뭔 뜻이야? 센스 알지? 뭐뭐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치,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C번은 shaking을 핸드로 한 살표 쳐줄까요? 떨리는 손, 떨리는 손. 그치, 손이 떨린 거지. 그러니까 능동관계여서 shaking이다. 자, 8번에 볼게요. 자, 8번에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은 medically raging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부사가 이렇게 동명사 꾸며주고 있는 구조네요. 그런데 명사는 형용사가 수식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틀렸네. 메디컬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 지금 동명사잖아. 동명사는 동사적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꾸며줄 때 우리 동사는 부사가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부사가 수식해주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얘들아, 우리 아까 분사구문을 설명할 때 접속사는 꼭 생략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선택이라 그랬죠. 그럼 얘는 접속사를 생략 안 하고 남겨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무슨 문제랑 똑같은 거야? 비딩이냐, 비분이냐 물어봤던 문제 있죠? 인조이드냐, 인조잉이냐 물어봤던 문제 있죠? 그거랑 똑같아. 자, 그럼 생략된 주어가 아이디. 자, 그럼 내가 영화를 보는 거잖아. 내가 보여지는 게 아니야. 능동관계 맞아. 자, 3번은 이거 알아, 그치? There is냐, there are이냐, there was냐, there were이냐. 스위치 물어보는 거네. 자, 그러면 there은 주어가 아니라고 했고요. 뒤에 있는 애가 주어라 그랬는데, 뒤에 보니까 s가 안 붙어 있는 단수 명사인데, 그럼 was 써야 되겠다. 틀렸다. 이게 아니라, 요거 보실까요? miss 동그라미, 이거 뭐예요? dc 가정법이. 일어나지 못할 일에 대해서 소망하는 거죠. 아, 이렇다면 좋을 텐데라고 하는 거죠. 가정법일 때 비동사는 수나 인칭에 상관없이 were를 써주죠. 그래서 were이 맞는 거지. 자, 그래서 마법 같은 cure, 치료법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거야. 근데 뒤에 내용 봐봐. 근데 그것은 불가능해. 그러면 이게 뭐야? 가정이 맞아. 자, 그럼 4번은 아까 했던 거. 자, 의미상의 주어 체크, 진짜 주어 체크. 그러면 5번이 틀렸나 봐요. 5번. 자, 5번에 지금 이 대신 무슨 관계 대명사예요? 무슨 관계 대명사야? 관계대명사 얘들아. 몰라? 민소야. 왜? 무슨 관계대명사예요? 까먹었어. 목적격이야, 주격이야? 목적격. 목적격이면 뒤에 뭐가 없는 문장이야? 목적격. 목적어가 그치 없어야 되지.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 없어야 되는데 있죠. 그거 빼야지. 그러니까 5번이 틀린 거지. 됐죠? 얘들아, 드디어 두 문제 나와서 좀만 힘내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요, 오기라 두 문제 남았어. 자, 정신 차려. 자, 9번 볼게요. 자, 9번에 1번은 번지해서 과거 분사에 밑줄 그어져 있어. 그러면 꾸며주는 명사와의 관계가 수동이라고요, 능동이라고요? 능동. 수동. 수동. 그래서 칼로리는 태워진 칼로리, 수동 관계 맞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툴 두에 밑줄 그어져 있네. 자, 그러면 결심했습니다. 이거 하는 것을 decide는 목적으로 항상 to부 동사를 갖죠. 그래서 얘 미래지향적인 동사들 decide, plan, wish, hope 이런 애들을 want 이런 애들을 목적으로 to부 동사. 자, 그 다음에 3번은 because는 접속사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접속사를 써야 되니 because of 전치사를 써야 되니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지금 뒤에 보니까 주어 동사가 나오는 절이 이어지니까 접속사 쓰는 거 맞죠. 자, 4번의 where은 앞에 장소를 나타내는 선인사를 수식해주는 관계부사로 배웠죠. 자, 그러면 관계부사 뒤에는 문장이 완전하다 그랬나요? 불완전하다 그랬나요? 완전하다 그랬나요? 불완전하다 그랬나요? 완전이죠. 완전. 그럼 이 뒤에는 관부 뒤에는 완전해야 되는데 자 지금 뭐가 없어? 동사부터 시작하잖아. 주어가 없지. 그러니까 주격 반대로 바꿔야 돼. which나 that으로 바꿔줘야 정답이겠지. 자, 그 다음에 네. 5번에 depending on은 뭐뭐에 따라라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너의 키나 몸무게에 따라서 너는 더 많은 칼로리를 태워야 합니다. 라고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 갈게, 10번. 자, 10번에 A번에 일단 보니까 요거 밑줄 그어볼래요?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더 뭐뭐할수록 더 뭐뭐하다라는 표현이야. 그래서 보통 더 플러스 비교급, 형용사 부사의 비교급, 주어동사 이런 식으로 쓰죠. 자, 그럼 이 자리에 지금 형용사를 쓸래, 부사를 쓸래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한테 지금 내가 해석을 intense는 강렬한 이란 뜻이지. 그럼 이게 강렬한일까? 강렬하게일까? 이걸 지금 해석해서 찾으라는 거야? 아, 그럼 헷갈려서 못 풀어. 해석해서 푸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는 이 동사를 봐야 된다. 이 동사가 만약에 비동사잖아. 그러면 보어가 필요하겠지. 그럼 형용사가 보어 역할을 해야지. 근데 만약에 일반 동사는 보어가 필요 없죠. 그러면 부사가 오면 그러면 지금 동사가 누구예요? become 보이시죠? become. 자, 얘도 뭐뭐가 되다라는 뜻으로 뭐가 되는지 보충 설명하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보어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여기 형용사가 와야지. become의 보어에 해당하는 거겠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B번에 the problem이 와야 되는지 the problem is가 와야 되는지 보세요. 자, 만약에 그냥 the problem이 와버리면 이렇게 얘는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의 형태가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 뒤에는 뒷문장이 완전. 자, 그럼 만약에 이게 정답이라고 한번 보세요. The problem is. 그러면 뭐가 돼요? 그러면 얘는 주어, 동사, 보어 자리에 쓰이는 접속사 되시죠. 그럼 접속사 대 뒤에는 문장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이요. 완전하죠. 자, 그러니까 지금 봐보면 문장의 주어가 the resistance of the general public to collective actions by certain interest group까지가 주어네. 동사가 이즈죠?
부어가 스몰이에요. 주어 동사 부어 문장 완전하니까 여기에서는 접속사 대두로 쓰인 명사절 접속사 대절이죠. 정답이 아, 명사절 접속사 대절이 쓰였으니까 the problem is가 정답이겠죠. 자, 쓰임어는 뭐냐면요. 여기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is tricky. 자, 얘가 수동태로 쓰였죠. 왜? 문장의 주어가 사회적 비용이죠. 사회적 비용이 널리 분산이 되어진다라고 해석이 되니까 여기에서는 수동태로 쓰이면 돼요. 끝나. 2부 때 끝나. 자, 그래서 정답이 3번이겠죠? 자, 됐나요? 아니요. 그래서 저한테 오늘 필기한 거 카톡으로 내가 단톡방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지금 내가 아무 말을 안 올려가지고 당이 아마 안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카톡으로 오늘 한거 저한테 보내세요. 그리고 숙제. 자, 숙제는 그 뒤에 이제 2회를 풀어오셔야 돼요. 2회. 네. 그리고 개별관리교재. 개별관리교재 오늘 너네 어제 시험관 나가지고 못했지? 네. 그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 화요일에 무조건 검사할 거예요. 뭐뭐 하셔야 돼요? 듣기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예. 모의고사 하셔야 되죠? 그거 두개 검사할 거예요. 그 다음에 너네 그럼 지금 스파 아직 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스파 미리 못한 사람. 근데 스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파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시작이 8시잖아. 그럼 그 미리 들어와가지고 하라고 문자가 다 나갔었거든. 나 미리 미리 어떻게 해요? 쌤도 없는데. 뭐라고? 뭐가 어쩔 수 없어? 아니 그게 아니라 쌤이 없는데 어떻게 미리 해요? 아, 그게 미리 줌을 들어오면은 스파 선생님들이 줌으로 관리를 하셔. 아 그래서, 진짜요? 이제 얼굴 이제 띄워놓고, 이제 무슨 단어를 얘기하면은, 너희가 지금 그거 스파 범위가 영어 단어랑 단어 혼합으로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단어를 이제 딱 얘기했어. 컨비네이션 얘기했어. 그럼 너희가 뭐 결합, 이런 식으로. 아니면 결합 이렇게 근데 얘기했어. 그렇게까지라도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지금 다셋다 현서도 지금 스타 안 했어? 하나는 했어요. 하나는 했어요. 하나 뭐 했어? 그 수능 특강 단어. 수능특강 단어. 그럼 어휘브레이커 알파 단어랑 어휘브레이커 수거는 지금 안 하는 거니까 안한 거는 깐지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깐지로 세 번씩 쓰시고요. 세 번씩 단어랑 뜻이랑 해서 세 번씩 쓰시고. 그 다음에 어휘브레이커 알파 지금 습득 단어 안본 사람들도 그것도 쓰셔야 돼요. 알았죠? 네. 그래서 오늘 11시까지 보낼 수 있나요? 어떤 거요? 필기한 거요? 필기랑 그 다음에 깐지 단어 쌤, 쌤, 그 성함이 뭐라고요? 레이첼이요. 레이첼. 제가 네. 번호 아까 적어드렸죠? 예. 그래서 제가 그 단톡 일단 다시 한번 만들 테니까요. 그거 오늘 11시까지 해서 보내주도록 하세요. 지금 보낼게요, 쌤, 저는. 네, 알겠어요. 단어도 다 했어, 도현이? 아니요. 단어는 그럼 11시까지 보내세요. 어떤, 넷, 뭔 단어요? 단어 범위 제가 단톡방에 다시 한번 올릴게요. 단어 범위 확인해서 올리세요, 그러면. 어떤 걸 올려요, 단어는? 깜지를 해가지고 나한테 보내줘야지. 몇 개씩 써요? 세 번, 알았죠? 세 번, 넌, 단어 세 번. 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꼭 개별 관리 교재까지 검토 받도록.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